네, 오늘은 그 고혈압 약, 고지혈 약 드시는 분이 오셨습니다. 그래서 뇌파를 측정했어요. 그래서 보이는 부분이 예, 그 오늘 찍은 뇌파입니다. 상당히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? 그렇죠? 네, 상당히 예, 가라앉은, 네, 비활성화된 아주 푹 가라앉은 그 뇌파의 상태로 보입니다. 네, 요 뒤에가 이제 세타파 리듬이고, 요 알파 리듬이 잔에 좀 있고요. 우뇌 쪽도 요 세타파 리듬이 있고, 잔에 비해서 우뇌가 알파 리듬이 예, 좀 없습니다. 예, 안 보이는 걸로 나오고요. 폐안시 알파파 진폭 평균도 예, 5점이 정상인데, 예, 뭐 1점대, 2점대로 쭉 가라앉은, 예. 불안한 상태로 나오고, 요 뇌파 주파수도, 특히 뭐 우뇌 쪽은, 네, 우뇌 쪽은 아주 이렇게 힘이 없는, 네, 잔해도 마찬가지고요. 힘이 없는, 네, 그런 아주 좀 심각한 상태로 이렇게 보입니다. 이런 상태로 쭉 가게 되면은, 빈혈이나 어지러움, 현기증 같은 게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제 경험으로는. 그래서 꼭뇌 훈련이 필요한 상태고요. 이런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뇌 훈련만 갖고는 어렵고요. 예. 그 근본적으로 혈관 상태를 건강하게 해줘야 하는데 운동을 꼭 하셔야 하고요. 식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. 네. 그 고지혈약 같은 경우에는 뭐 장에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좀 떨어뜨린다거나 간에서 생성하는 것좀 억제한다거나 네, 이런 거기 때문에 혈관 개선이 좀 어렵고요. 고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혈관 자체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. 콜레스테롤 뭐 생성 흡수를 억제시키거나 피 끈적함을 묽게 만드는 뭐 그런 정도기 때문에 혈관 상태를 건강하게 하려면 필수적으로 운동이 꼭 필요하고, 특히 걷기를 하루에 8,000보 이상, 주로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에서 1시간 뭐 10분, 20분 정도 걸으시면, 6,000보에서 8,000보 정도 되는데, 8,000보 정도, 예, 걷는 것이 좋고요. 그 다음, 식습관인데, 식습관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려면은, 예, 식물에는 그게 없고, 동물에만 있습니다. 그래서, 식물, 네, 야채 위주로, 뭐다 아시겠지만, 야채 위주로 식습관을 바꿔야 하고요. 고기를 꼭 드실 경우에는 육류보다는, 예, 육류의 콜레스테롤이 아주 집중되어 있죠. 육류보다는 생선 위주로, 예, 바꿔야 합니다. 그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. 요 뇌파는, 뇌 기능이 완전히 저하된, 예, 뇌파로 보이고요. 그 다음에 눈떨림 현상이 좀 있었는데, 눈떨림 현상 자체가 그 자율신경계, 뇌의 문제거든요. 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뉴로피드백 훈련 꼭 해야 하고, 그다음 이게 지속이 되면 뇌 노화도 아까 말씀드린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. 뇌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삶의 질이라든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예, 오늘부터라도 예, 뉴로피드백 훈련에 몰입해야 하고, 네, 하셔야 하고, 걷기 하고. 예, 운동, 그 다음에 식습관 개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. 예,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결론은 이 뇌파는 조금 네, 안 좋은 뇌파입니다. 네, 안 좋은 뇌파고요. 예, 열심히 하셔서 예,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, 얘기를 해드렸습니다. 네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